자, 장 찌르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 찌르기 준비. 쌍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장 임수영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직장 조정우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장 아래로. 하나, 둘, 상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띵띵.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권총 합차기 해보겠습니다. 권총 합차기 준비. 옴. 왼발 뒤로, 오른손은 왼발을 뒤로 빼고, 저 팔꿈치가 내턱 앞에, 이 주먹은 귀 옆에, 쭉 팔을 뻗어서 반대 동작, 반대로 팔을 바꿔주고. 자, 부분 동작 해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발이 바뀌었어요, 임세형님. 발이 바뀌었어.
그렇죠? 팔이 이쪽에서 이쪽에 있다가 그렇죠? 쭉 가면서 팔이 가면서 아니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거꾸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준비 자세가 하나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차고 둘 권투갑차기 할때 이제 그 중요한 게 발목이라 그랬죠? 발목 보면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발목이 보면 펴져 있죠? 당겨져 있는 게 아니라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은 당겨지고 그래서 이발 앞꿈치로 족두 이렇게 한자로 하면 족두 발 앞꿈치죠. 앞꿈치로 차는 거예요. 다시 자 준비 하나 발목을 펴줍니다. 둘 그렇죠. 발 바꿔서 해볼게요. 바꿔서 오른발 부분 동작 하나 무릎을 끌어올려서 차고 이 팔이 너무 또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이 팔이 옆에 측면을 향해 있어야 돼요. 보시면 팔이 뒤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 둘 하나 둘발 바꿔서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왼발 하나 둘 턱을 향해서 찹니다. 차다 보면은 이제 의식하지 않고 차다 보면은 우리가 정굴 자세에서는 발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나가 있다 그랬죠? 그 어깨 넓이 정도의 폭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식하지 않고 차다 보면은 발이 이렇게 엉뚱하게 카메라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 차면 그대로 차면은 발이 약간 바깥으로 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찰때 무릎을 이렇게 안으로 당겨서 가운데로 차야 돼요. 가운데로 딱 차서 턱 자기 턱을 향해서 발사기 이루어지도록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준비 빠르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 바꿔서, 오른발,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발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왼발 임소영님 왼발 구령 몇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바꿔서 오른발. 예, 조정욱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왔자. 자, 가볼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차기 한번 해볼까요? 번쩍 옆차기. 다시 왔자. 준비.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려서 반대로 하면은 이제 오른쪽 무릎이죠. 그대로 발이 들어가면서 측면으로 주먹이 측면으로 그대로 하나 무릎 들어 올려주고 그렇죠.
주먹이 보면은 무릎은 가슴으로 끌어올리고 주먹은 이렇게 옆으로, 그죠? 둘, 쭉 옆으로 뻗어 차고, 셋, 끌어와서 주먹을 내가 밑으로 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상대방을 이렇게 내가 옆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측면으로, 그죠? 약간 겨드랑이 밑으로서 측면으로 주먹을 지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땅으로 바로 꽂아 꽂듯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네, 지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쪽인가요? 둘, 셋, 당겨와서, 넷, 지르고 하나, 둘, 셋. 시선 보고. 무릎이 나와 있으면 안 되고, 무릎 안으로 딱 붙여주세요. 발목도 보면은 발목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게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겨줘요. 그렇죠. 옆차기하고 똑, 우리 장조 옆차기하고 똑같아요. 주먹은 여기 있어요, 여기. 턱 옆에, 얼굴 옆에 있다가, 보고 있다가,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주먹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자세를 낮추는 거죠. 자세를 낮추다 보니까 주먹이 약간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지르고. 하나, 둘, 팔. 지금 이쪽에, 저 반대쪽 팔, 더 이렇게 딱 펴줍니다. 견제. 그렇죠. 주먹 꽉 쥐고, 셋, 당겨와서, 넷. 하나, 발목 당겨주고, 둘, 차고, 그렇죠. 왼, 더, 오른팔 더 펴주세요. 오른팔 더, 오른팔, 그렇죠. 딱 견제, 막아내고, 발끝이 살아있어야 되죠. 우리 발가락, 그렇죠. 족도, 발날을 살려서, 발날로 차는 거예요. 허리를 더 집어넣고, 엉덩이 더 집어넣고, 넥! 당겨서 지르고 앉으면서 지르고. 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 동작으로 하나, 앉는 것까지 차고 와서 앉는 것까지, 둘, 차고 앉는 것까지, 셋, 다시 차고 지르면서 앉는 것까지, 네! 그렇죠. 바로 시민법. 자, 가볍게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땜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지대체 좌하고 와. 기억나시죠? 지대체 좌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숨 내쉬고, 내쉬고, 이제 행처럼 들이쉬고, 어깨 높이, 팔 수평.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크게 깊게 들이쉬면서. 다시. 손가락 쭉 펴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벌어지도록. 들이쉬고. 내쉬고. 쉬는 법. 와, 준비, 들이쉬고, 내쉬고, 기합장. 들이쉬고, 어깨 높이로, 손가락,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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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고. 호흡을 멈춘 상태, 내쉬어서 멈춘 상태에서 앞으로 크게 숨 들이쉬고. 손끝이 아래로. 지시. 들이쉬고. 쉬는 법. 지지체 저하고와 이제 동작 아시겠죠? 근데 와할때 점프할 때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아, 와 점프할 때 집에 고양이 키우시죠? 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어떻게 뛰어내리는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하는지 보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탁 감아서 착지할 때 고양이 잘 보면은 네 발이 동시에 싹 떨어져요.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싹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충격을.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착, 발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몸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과 발 앞꿈치로 발가락과 손가락과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공중에서 몸을 띄워가지고 착지할 때는 손과 발이 동시에 바닥에 이렇게 닿듯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들이쉬어서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점프 동작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게 점프 동작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몸을 숙여서 이미 준비 자세를 이렇게 해요. 보이나? 이렇게. 엉덩이도 낮춰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낮췄다가, 보면은 이렇게 팔로 밀어주고, 손가락 끝으로 밀어주고,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툭, 발가락 끝으로
먼저 보세요. 먼저 봐보세요. 점프하는 연습인데 발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뒤꿈치 살짝 들어 올리고 손가락 이렇게. 해볼까요? 보셨어요? 네. 네. 자, 안 보여요, 제가 카메라가. 엉덩이를 낮추셔야 돼요, 엉덩이를. 그리고 카메라 약간 낮춰보세요. 네네. 바닥이 보이게. 그래도 안 보이는데? 성과 발이 안 보여. 바닥으로. 카메라? 네, 됐습니다. 준비. 자, 엉덩이를 낮춰요.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더 구부려요. 엉덩이를 더 낮춰요, 엉덩이를. 엉덩이를 더 낮춰요, 엉덩이. 그렇죠, 그렇게. 더. 자, 시선을 밑을 보고, 고개를 숙여주고, 고개 숙여주고, 고개 숙여주고, 하나. 뛰어보세요. 둘. 하나. 고양이가 아니라 쥐 같은데요. 자, 한번 발 봐보세요. 똑같진 않을 텐데 이렇게 엉덩이를 낮춰야 돼. 엉덩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낮춰. 그래서 팔을 이렇게 보면은 다리를 쫙 점프할 때 쭉 무릎을 펴주고 발가락 끝을 쫙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쫙 포인트죠. 그다음에 손가락도 여기서 구부렸다가 축 이렇게 예, 축 밀어주면서 손가락을 착 펴주면서 지금 구부리고 있으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엉덩이 낮추고 엉덩이 낮추고 머리 숙여주고 고개 숙여주고 고개 숙여. 하나 둘 네. 높이 뛰세요, 높이. 다섯. 여섯. 상체만 들지 말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상체만 너무 들지 말고 내가 엉덩이의 높이를 높여주는 엉덩이의 높이를 그렇죠. 되도록이면 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상체가 쓰는데 엉덩이를 높이 들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네. 자, 열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엉덩이를 높이 올리세요. 점프할 때 상체를 많이 들지 말고 엉덩이가 높이 올라가도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신입법. 고양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지대체 좌하고 우하까지 다시 한번 동작을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일승형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승형 동작을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일승형 동작 한다고 하면서 못 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다리 좀 앞으로 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발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벌려서 양옆으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안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요. 발 들어서 왼쪽으로 내쉬고 후. 손가락 끝으로 늘려서 반대 오른쪽으로 내쉬고 크게 앞으로 내쉬고 내쉬고 발 모아서 네 다리 모아줍니다. 삼토법 하겠습니다.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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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내쉬고 앞으로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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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인 삼토시